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AT&T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종은 BMW X7입니다. 1999년 BMW X5가 나올 때만 해도 그동안 투박하고 왠지 모르게 미니밴의 아류작 같았던 기존의 SUV 모델에게 신선한 충격을 던졌습니다. 20년이 지난 오늘 BMW 풀사이즈 SUV X7을 통해 여러분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데요. 과연 BMW X7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고 계신 모델은 BMW X7 X드라이브 40i 모델이고요. 인승은 6인승인데 가격은 1억 2,750만 원 되겠습니다. 실내를 보게 되면 한눈에도 상당히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MW에서 사용하고 있는 최고급 가죽인 메리노 가죽을 사용하고요. BMW에서 제공하는 최고급 소가죽으로 인공 색소나 코팅을 하지 않은 풀그레인 가죽입니다. 또한 다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2열에는 후석 엔터테인먼트가 두개 장착이 돼 있어서 가족 단위로 이동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옵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특징적인 부분은 파노라마 선루프를 제공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SUV 모델들이 2열까지만 파노라마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열에도 개별적으로 천장을 볼수 있게끔 루프가 하나 더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좌석에 앉아 있어도 상당히 다른 차량에 비해서는 개방감이 높은 그런 시야를 확보하고 있는 모델이 지금 보시고 있는 BMW X7 모델 되겠습니다. BMW 모델이 신모델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고 제가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전 모델보다는 상당히 좀 고급스러움이 많이 나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티어링 휠 부분에도 홈 부분에 가죽으로 스티칭이 좀 되어 있고요. 우드의 느낌을 잘 살린 파인우드 애쉬 그레인 인테리어 자체도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납니다. 기어 부분을 보시게 되면 크리스탈 액세서리로 유명한 스와로브스키 기어 노브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 모델보다는 상당히 좀 진보되어 있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1열보다는 2열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2열은 캡틴 체어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열 시트를 젖히게 되면 마치 쿠페를 타는 것처럼 2열 시트가 앞쪽으로 밀리게 돼 있어서 쉽게 3열로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전에 제가 리뷰했던 미국 자동차인 링컨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2열 부분이 상당히 좀 좁은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동으로 시트를 젖혀야 되는 그런 불편한 감이 좀 있었거든요. 물론 약간의 전동식이 들어있긴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BMW처럼 이런 완전한 전동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스프링을 이용한 그런 전동으로 되다 보니까 뭐 고급 차량이라고 느끼는 차량이지만 그런 고급성에서는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X7 같은 경우에는 시트 하나만 젖혀도 상당히 좀 고급스럽구나 하는 느낌을 곳곳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3열 부분이 그렇게 넓지는 않았지만 성인이 앉았을 경우에 그렇다고 그렇게 좁은 느낌이 나진 않았고요.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별적으로 에어컨디셔너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공조장치가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이차 같은 경우에는 BMW X7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존으로 에어컨디셔너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좌석마다 온도 조절을 다르게 할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좀 고급 차에서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전에 제가 리뷰했던 링컨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2열까지는 통풍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지만 3열은 예비 시트라는 그런 이미지가 상당히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에어컨디셔너라던가 이런 거 조절할 수 있는 버튼도 따로 없고 시트 열선도 장착이 안돼 있었는데 지금 X7 같은 경우에는 1열부터 가장 마지막 열까지 열선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고 에어컨도 따로 온도 조절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떤 좌석에 앉아 있어도 좀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열로 이동했습니다. 2열 같은 경우에는 주먹이 하나 정도 들어가는 공간을 형성하고 있는데 3열보다는 약간 넓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세단보다는 조금 좁은 느낌을 좀 가지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무래도 인승이 6인승 또는 7인승이다 보니까 좌석마다 각각의 공간을 적절하게 배치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지도라던가 또는 와이파이라던가 뭐 핫스팟이라던가 이런 걸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BMW를 경험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엔터테인먼트 부분은 국산차에 비해서는 조금 진보돼 있지 않은 그런 엔터테인먼트를 구현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활용 부분은 여러분들이 구매하시게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연구를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이전 BMW 모델에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레이아웃을 많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이런 디자인 자체가 완성된 디자인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보통 명품 디자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의류라던가 패션 부분에서 10년 또는 20년 동안 같은 디자인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자동차는 예외적인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BMW가 갖고 있는 뭔가 어떤 차량을 타던 간에 이 차는 BMW구나 하는 거를 바로 알수 있게끔 외관에서도 그런 뭐 통일성을 좀 보여준다 그러면, 실내 부분에서도 BMW는 어느 정도의 그런 완성도가 확정이 된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제가 엔터테인먼트의 자판이라던가 이런 걸좀 보기 위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라고 했거든요. 뭐 터치감이라던가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고, 초등학생 정도가 검색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2열에 지도가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는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고 있는 부분은 2열 시트인데, 마치 일반적인 자동차의 1열 시트에 장착되어 있는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럼버 서포트라던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 있고요. 비필러 부분에 보게 되면은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따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종 시트를 편하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MW 하면 이런 트렁크의 유형이 가장 인상적이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BMW가 이 1998년도에 랜드로버사의 그런 기술을 많이 습득을 하면서 이렇게 테일게이트가 두 쪽으로 열리는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BMW 최고급 SUV의 아이덴티티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후면에도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네요. 아무래도 X7이라는 모델이 고급 모델이다 보니까 버튼이 트렁크 부분에 많이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1열뿐만 아니라 2열까지도 정말 플렉서블하게 뭐 이렇게 전동식으로 움직이거나 이런 걸할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짐이라던가 이런 거를 수납하거나 또는 무거운 그런 것들을 수납할 때 용이하게 이용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번 눌러주게 되면 3열을 간단하게 접거나 펼수 있는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거 국산차에도 되는 옵션이다. 포드 익스플로러라던가 이런 일반적인 대중적인 SUV에도 장착되어 있는 옵션인데 뭐가 틀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7인승 SUV, 수입 SUV 중에서도 미드사이즈 SUV, 6천만원대나 7천만원대 형성되어 있는 SUV들을 보게 되면 2열에는 전동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3열을 접게 되더라도 2열하고 간섭이 있게 되면 모터가 고장나는 부분도 있고요. 또는 2열 때문에 3열이 이렇게 플랫하게 접어지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일부 존재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BMW X7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접어져 있는 트렁크 부분도 전동식으로 되어 있고요. 물론 위에 트렁크 부분도 전동식으로 되어 있고, 시트 부분도 3열도 전동식으로 되어 있고, 2열도 전동식으로 되어 있고, 1열도 전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동이 그렇게 좋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고급 자동차를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필수적인 옵션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3열을 이렇게 오픈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일반적인 SUV들 중에 장착되어 있는 3열만 모터가 장착되어 있는 차들은 간섭이 돼서 안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단점이 존재하는데, BMW X7한테는 그런 단점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작은 옵션 하나의 차이가 고급 자동차라고 할수 있는 부분과 일반적인 대중적인 자동차를 조금 구별짓는
느낌을 많이 부여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뒤에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도 X5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동차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A쉐이브 모양을 좀 많이 벗어난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X7 같은 경우에는 BMW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런 쉐입을 곳곳에서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BMW X5나 이런 모델보다는 나중에 나온 모델이긴 하지만 가장 BMW다운 BMW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BMW X7 리뷰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10T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